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아직도 장애를 병 혹은 극복의 대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가 배영준 씨가 전하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생각 들어보시죠. 장애를 앓고 있다, 장애를 극복하고 있다는 게 현 사회의 단어로 사용한 게 맞을까요? 사회는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대상을 주어지는 것은 장애인들을 극복했다는 이유로 극복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 앓고 있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장애인 당사자를 매개로 쓰는 언론 기사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은 장애 당사자들을 병으로 취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장애 당사자가 장애를 갖고 싶어서 장애를 갖는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장애가 있는 것인데 장애를 앓고 있다는 단어가 과연 맞나라는 생각과 아직도 사회가 가야 될 길은 멀죠. 장애인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